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반도 횡단 312km 진갑에 완주하다 임상국입니다. 남다른 환갑 기념 잔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한반도 횡단 312km 울트라마라톤 대회입니다. 쉽지 않는 마라톤으로 312km를 64시간 안에 달리면 되는 대회입니다. 대한민국 서단 강화도 창우리에서 대한민국 동단 강릉시 경포대까지 풀코스보다 무려 8배나 먼 거리를 주어진 주로에 10개의 시피가 있어 제한시간 안에 통과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2014년 9월 환갑 나이에 남다른 꿈을 안고 도전하였으나 220km 지점에서 발목 부상으로 포기해야만 했던 아픔을 묻고 1년 후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의 날은 밝았습니다. 내 생에 달려서 한반도 횡단 완주라는 귀하고 고급스러운 단어를 떠올리며 결승점 테이프를 끊는 순간을 머리 위에 그릴 때마다 눈물이 솟구칩니다. 저녁 식사 후 기념 촬영하고 운동화 끈도 고쳐매고 헤드라이트와 안전등을 체크합니다. 잠시 후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은 후 주로 담당자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었습니다. 긴 거리를 주야로 달려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있지만 자동차가 쌩쌩 지나가는 국도의 갓길을 달려야 하기에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7일 밤 9시 출발 신호와 동시에 강화도 창우리를 출발한 참가자들은 저마다 진한 각오를 가지고 강릉시 경포대를 향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밤 기온이 17도이니 달리기에 약간 더운 기온이지만 맑은 일기에 감사하며 7분 페이스로 달려나갑니다. 울트라마라톤의 백미 중 한 가지는 먹는 일인데 17km 지점을 지나자 강화 울트라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꿀같은 송편을 제공하여 서너 개를 콜라와 함께 허겁지겁 오물오물 넘기고 갑니다. 1시피를 지나 아라뱃길 김포관문 근처에 포장도로 아닌 비포장도로 가게 되면 좋기 300m는 볼 수 있는데 뒤따르던 일행이 반칙이라며 포장도로를 고집합니다. 하는 수 없이 달리면서 생각해보니 마라톤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성실과 정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룰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의 달리기 무대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강을 지나갑니다. 서울 시민의 안식처인 시원한 한강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 달리는 모두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니 잠이 서서히 몰려옵니다. 이 시피 가서 자야지 생각하며 달립니다. 이 시피엔 잘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30피에 가서야 2시간 눈을 붙이니 정신이 맑아지고 지친 다리도 힘을 얻었는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은 편합니다. 북한강을 따라 달리는 이 시간은 죽을 맛입니다. 맑은 하늘 28도나 되는 기온이 넌너들에게는 쥐약입니다. 가끔씩 터널이 있어 냉장고 속이라 생각하며 달리기도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강릉까지 터널만 계속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태기산 220km에서 발목 부상으로 포기를 선언하고 진행 차량에 몸을 맡기던 그곳을 지나갑니다. 작년보다는 덜하지만 또다시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럴 순 없다. 포기란 절대 있을 수 없다. 속으로 100번 외치면서도 발목이 아파 그늘에 앉아 한숨만 짓고 있었습니다. 쌩쌩하게 뛰어내려가는 런너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아내라, 걷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외치며 내려갑니다. 그래 가보자, 나중 잘못되어 수술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가자, 달리자. 그리고 일어나 걷는데 아픈 발목이 거짓말처럼 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뛰면 안 된다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달려야 한다고, 걸어서라도 가라 격려하는 사람들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려자 이재국, 이창훈, 김효근, 김미순 부부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아픈 발목에 테이핑과 약을 주시고 격려한 의료 담당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한강변과 북한강을 지나 황제고개를 달립니다. 태기산을 달립니다. 속사 산거리를 향해 달립니다. 마지막 날 새벽 만만치 않는 경사로 쌀이째 정상을 향해 가는데 안개인지 구름인지 찬바람과 섞여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겨우 90피에 도착 따뜻한 누룽지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천막 철수 30분 전 비좁은 천막에 들어가 눈을 붙입니다. 천막 철수 소리에 복장을 가다듬고 새벽 4시 마지막 시피인 꼬린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구름 안개 좌우간 대관령 정상은 낮은 기온과 찬바람으로 비옷을 준비 오지 않음을 후회케 합니다. 이번에는 꼭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가슴에 펄펄 끓어올라 있었기에 그때 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완주자 74명 중 맨 끝에 서서 폐장병처럼 걷다가 서서히 달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우리를 에스코트하는 경찰차가 라이트를 밝게 비추며 날 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30여 킬로미터, 남은 시간은 9시간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당 4km만 가도 완주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한 꼬불꼬불 대관령 고갯길 10여 킬로미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픈 발목이 감당하기에 많이 버거웠습니다. 도저히 달릴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대관령만 내려오는데 4시간은 좋기 소요되었습니다. 안전농로에 접어들어 서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햇볕은 따갑습니다. 경포대를 무럼무로 달려갑니다. 경포대 바닷가가 저 멀리 보입니다. 한반도 횡단 완주 62시간 21분 62번째로 결승 테이프 앞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진갑에 일렸습니다. 내 꿈의 목록이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경포대 해수욕장 바닷가 거칠게 몰려오는 하얀 파도에 풍덩 몸을 맡깁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수고가 모두 씻겨가는 시간, 난 하늘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난 미친놈이다. 그래도 난 행복하다 외치며 대진행을 위해 수고한 연맹 임원들과 주로 곳곳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로에서 짬짬이 만나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탠 넌너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넌너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2015년 9월 25일 5185번 청마 임상국 쓰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한반도 횡단 울트라마라톤 312km 진갑에 완주하다 임상국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